오늘 제목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질문과 대답, 이렇게 제목을 다시 수정해서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질문과 대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고민 중 하나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긴 무엇이 달라? 그런 순진한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무섭고 악착같아.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자기의 지론을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을 살려면 같아야 살지, 달라지고서야 어떻게 발이나 붙일 수 있는 세상인가? 예수도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단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세상의 신인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같이 동화가 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을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구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구별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깊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권 문제가 어떻게 정립되었느냐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이 본문을 좀 검토하면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배경을 모르면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한 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고 그 가운데는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 아니면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 시민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인해서 과히 악평은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났습니다. 아블로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잠깐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몹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두 번이나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약속을 했다가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바울에게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인신공격하는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바울이라는 인간은 자기에게 좀 유리하다 싶으면 한다고 해놨다가 자기에게 좀 불리하다 싶으면 금방 안 한다고 하는 이중인격자다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몹시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몇 사람들의 선동에 놀아난 어리고 수준이 낮은 교인들은 바울을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색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인은 교역자와의 관계에서 마치 영적인 자녀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몹시 사랑하고 생명처럼 아낍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교인들로부터 자기의 인격이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오해를 자신이 당하고 있다고 할 때 바울은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잃는 것은 참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고심하다가 드디어 아무래도 자기 입장을 변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붓을 들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이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려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근본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성실하지 못해서 방문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울이 가서는 별로 덕이 안 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가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이 23절에 나오죠.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을 아껴서 안 간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방문하지 않고 지나서 마게도니아에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들을 좀 도와주려고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입장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을 보니 이거 자기가 가서는 도무지 덕이 안 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얽히고 설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초긴장을 해가지고는 서로 믿어주지를 아니하며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누구파요 하고 야단법석이 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면에서 긴장을 또 고조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럴 때 나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는 가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누구나 가까이 접근할 때와 멀리 있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 부부사인 생활할 때도 부인에게 가까이 도전을 해야 될 때와 멀리 피해야 될 때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남편들이 살아남아요. 그러지 않냐면 뭐 큰일 나죠.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 내가 가야 되겠느냐 안 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바울이 분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아마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나에게 돌려놓고 본다면 예수 믿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아니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도 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질문은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일 수가 있느냐?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질문 우리가 앞에 놓고 생각을 하십시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가 긍정적인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뢰받을 수 있는 이유는
18절에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 이해하세요? 아름답다는 말인가요? 미쁘다. 아니면 밉다는 말인가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신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까?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차원이 보통 높은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이죠. 여러분, 자기 변호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결백하다, 내가 신뢰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무슨 재주로 변호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악한 것, 더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인물에서는 차이가 나고 재산에서는 차이가 나고 학력에서는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이 썩어서 믿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푼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라고 해서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믿을 수 있다, 당신 나를 좀 믿어주시오 한다면은 어떤 면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보고 믿으라고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자신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할까? 그래서 그는 차원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신뢰받을 수 있고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이 사실이 가능할 수 있다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서 나는 원래 뭐 신뢰하고 신용할 만한 정직한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나를 믿어도 좋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합니다. 그는 이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19절 여러분이 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여러분 구별하지 말고 보세요.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는 번역이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항상 예스만 하고 노는 절대 안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알지만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말씀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 돼, 노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위한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예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랬는데 이 말을 여러분이 고쳐놓으세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예와 아니라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예했다가 저녁에 아니요 하는 그런 조형목의식의 인간이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변태가 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마음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자기의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임종할 때 다른 말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마지막으로 그는 힘을 모아서 그의 자녀들에게 교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는다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었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끝까지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7487가지, 약 7500가지가 있다고 기록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소홀히 다루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축복을 현세와 내세에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심판은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이 세상에서 서러움을 당하는 많은 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나도 성실합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금 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자기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좀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근거가 있었어요. 자, 바울이나 우리를 너희와 함께하는 말은 바울이나 바울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이나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두나 다 한 가지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되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왜 합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결국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심으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갖다가 우리의 논리에 맞게 설명을 못합니다. 순서를 우리가 논리에 맞게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근거로 댑니다. 자,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시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은 21절 끝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원해서 됐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역사를 잘 압니다만 바울이 예수 믿고 싶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한다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대로 바울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과 바울 자신의 성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실합니다.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실하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바울의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그분의 가마 아래에서 그 인격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실은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인격에서 생활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반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상 나도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이중적인 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본래 믿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 나를 믿어도 좋소. 내 말이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당신 믿어도 괜찮소.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경우 따라서
마음 놓고 거짓말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연예계에서, 교육계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출입하는 것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바울처럼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상 그분의 성실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자랑하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불신 사회로 점점 전락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사회적 독소가 우리 민족의 건강한 생명을 깊숙이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자본인 신의를 저축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마음을 놓고 대화할 수 없으며 우리는 마음을 놓고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링컨이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시급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회, 믿을 수 있는 생산품을 만드는 거예요. 한두 번은 엉터리 물건 팔아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한두 번은 무력하면서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두 번 속은 사람은 세 번째는 속지 않습니다. 신뢰받는 사회, 신뢰받는 개인을 만드는 작업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강은 아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컴퓨터나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로봇이나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아주 솔직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입력시킨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둔 대로 그대로만 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이 짓궂게 적당하게 단추를 눌러서 어떻게 조작을 해보겠다 하면 삐삐 하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앞으로 로봇과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우리 심부름을 해줄 때 되면 인간은 꽤 오역을 치룰 것입니다. 너무 정직하니까. 저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로봇이나 컴퓨터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너무 정직하고 한 사람이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너무 성실하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거짓이 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적당하게 둘러 맞추면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철저하게 성실하기를 원하고 신뢰받기를 원해서 조금도 타협 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비록 아무리 거짓을 많이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변화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왜 안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긍정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두 번 약속했다가 포기를 하고 계획을 바꾸는 것을 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이중인격자라고 비판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보고 이해했다가 아니라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떤 면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다. 좀 폐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좋은 일에 대해서는 예스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그는 예라고만 대답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항상 만사를 예하는 자세로 보지 아니요 하는 자세로 보지 못한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은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어느 정도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감탄하고 감격할 정도로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이어 오픈해놓고 있어요.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출입 금지 혹은 접근 금지라고 하는 폐마를 절대 붙여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이름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는 긍정적인 분인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긍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2절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이 긍정적이니 자기도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22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그 사람에게 마치 무엇처럼 인정하시느냐 하면 도장처럼 취급하신다. 그래서 도장을 친다. 그래서 도장을 찍은 보증서류와 같이 성령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원뜻이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여러분 집을 살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금 얼마를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약속합니까? 중도금도 지불할 줄 알고 있죠? 잔금도 다 지불할 것이요. 나중에는 집도 살 것이라는 것을 서로가 신용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보증입니다. 사실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신용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는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금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보증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나 다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주신다고 예로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어떤 면에는 성령으로 인을 친 하나님의 결제 서류입니다. 이 성경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성령으로 계약금을 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으면 하는 말로 통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순종하면 하는 말로 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말로 통하는 좋은 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는 예수 믿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부모를 뭐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때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자녀에게 명령하는 것은 안 들어도 된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주 안에서 하는 말은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1절이나 22절, 22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모든 약속을 주신다고 보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계약금이요. 성령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가운데서 아마 자기 능력의 한계점을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는 절벽을 앞에 놓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밤낮없이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길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예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바울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해도 그 가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병이 들어도 그 병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 실패한 것을 부정적으로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범죄 사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젊은 자매인 것 같아요.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남자와 사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남자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그 남자도 이 여자를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다른 남자하고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밤중에 길을 헤매다가 공중전화 박수에 들어가서 두 통, 세 통 막 정신없이 해대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자매 지금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뭐 지금은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일을 범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는 둥 마는 둥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매가 그러면 그런 일을 저지를 때 참 신앙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없었느냐? 예, 그때는 전혀 그런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을 놓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인 처지는 대단히 어둡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역시 박지를 못합니다. 사방이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불투명해도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마다 보루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항상 예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는 부지기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는 전방 7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최전방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방문하러 가면서 참 감탄한 것은 그 휴전선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마을마다 다 교회가 한 개, 두 개, 세 개, 심지어 네 개까지 서 있는 데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마치 밤낮 없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귓전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최전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7사단을 들어갔습니다. 그 사단장은 우리 교회 민명선 집사님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사단 안을 돌아서 저 휴전선으로 가다가 그분이 세운 교회를 잠깐 들렸습니다. 아름답게 지은 교회입니다. 그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북쪽을 향해서 교회를 등을 쥐고 보았습니다.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봉우리 사이에 또 약간 멀어 보이는 봉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간 멀어 보이는 봉우리는 바로 DMZ의 얼마 뒤에 있는 북쪽 산입니다. 민집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여기에다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산 꼭대기에는 분명히 북쪽 군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쌍안경을 대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쌍안경 속에 들어가는 게 십자가가 딱 보이도록 내가 이 자리에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방을 지킨다면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아야 합니까? 철책을 넘어서 사단장을 따라 DMZ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전방, 그야말로 제일 전방 위험한 고지입니다. 80여 명의 우리 군인들이 모여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 시간을 맞추어서 800m 전방에 있는 북쪽 초소에서 대남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8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칼과 창이 되시니. 아무리 대남방송이 소리가 커도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상황을 보아야 합니까? 저는 그 사단에서 사병들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관에게 인사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호가 참 재미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단결! 할 수 있습니다! 참. 이거 참, 나 이런 구호 처음 봤어요. 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소리를 하나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 역시 기독교 크리스찬 지휘관이 지휘하는 군대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항상 예스인데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것이면 항상 예스인데 왜 우리가 노라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아구스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무슨 훈장이나 무슨 상을 받기를 몹시 사모하는 신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신하의 마음에 소원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그 신하가 그 선물을 손에 들고 보자마자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말이 오 폐하 이것은 너무 큰 선물이라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황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너무 커서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네.
황제의 부요함, 황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우리가 왜 부정적으로 보아야 합니까? 비록 내 손에는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손에 없으면 대신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면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민주주의 때문에 정치체제 때문에 많은 진통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아침이면 반드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 나를 신뢰하라고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십시오. 또 하나, 바울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항상 긍정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이 막혀도 우리는 다른 길을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에 우리 크리스찬 천만이 이 역할만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사회에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에 먼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